오늘 시편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1절 전에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한때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피신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다윗이 떠났을 때에 그 자리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그 자리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는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 편에 있는 사람, 사울의 양을 치고 또 소를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장이었습니다. 근데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는 이 이야기를 온그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그것을 고발합니다. 고발했을 때에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그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놉 땅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시편 52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도액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은 도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 보면요, 도액이 그렇게 고발하고 그가 사울에게 그 말을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85명이 죽고 제사장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결과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액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이 도액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가지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52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사람의 혀에는 어떤 것을 자르고 벨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혀가 논리정연하게 어떤 것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혀는요,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입을 떠난 이 말로 인하여 가지고 인해서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처럼 꽂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이 다른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액의 혀처럼 말입니다. 그가 한그 한마디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이 죽고 그높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학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액의 이 한마디의 말이 면도칼이 아니라 비수가 아니라 핵폭탄이 되어서 높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한인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사람을 만나는 교제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루에 소비해야 할 단어들의 총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어느 정도 몇만 단어, 여자는 몇만 단어, 이런 단어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폭이 좁다 보니까 하루 종일 소비해야 될그 단어의 수를 다 소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국 같으면요, 여자들이 소비해야 될 단어들은 남자의 3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단어를 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힘을 내어서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은 밥 먹자, 자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들은 이렇게 경상도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소비해야 될 단어들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 수다를 떨었지만 다 소비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 나머지를 소비하려고 합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따발총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까지 다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 소비를 하려고 따발총을 쏴댈 때 남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왔기 때문에 말할 기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삐걱거리기도 시작합니다. 그 정도인 사람의 이 언어, 이 말이 미국에서 교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 소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아지트와 같은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우나 탕 안에, 아니면 어떤 식당에, 어떤 마트의 한쪽 구석, 어떤 커피숍,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주로 한인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구역 모임이 그런 아지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적인 이야기로는 그 단어들을 다 소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어디서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과연 우리가 옮기는 그말 중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옮기는 말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도획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내 입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말은 칼처럼, 면도칼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벨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핵폭탄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혀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면 도역의 입술은 선한 것, 의로운 말보다 악한 말, 거짓말을 더 잘하는 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카타르시스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어떤 것이 입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야지만이 그게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내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을 칭찬하거나 좋은 소리를 했을 때 카타르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 칭찬을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지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남 칭찬 가만히 하다 보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써 어떤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말에는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에게 입술은 선한 것, 의로운 것보다는 악한 것,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입술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높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제사장이 한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해 보면 그의 입은 간사한 혀고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남을 해치지 않고 악한 말이 아니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려고 하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자랑을 하면 됩니다. 누구를 칭찬함으로 인해서 내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내 칭찬을 하면 됩니다. 내 가족 자랑을 하면 됩니다. 내 자녀의 자랑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말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풀려고 하면요, 좋은 것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헐뜯거나 아니면 내 자랑, 교만한 말을 해야지만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을 한 장에 걸쳐서 이 작은 이 세치 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이 입으로, 이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발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기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는 아무 때나 나뒹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아무 때나 나뒹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러운 곳에, 아주 좋지 못한 곳에 사용한 그 모습 그대로 주일날 와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을 보면 역겹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으시겠지.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벌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계속해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면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에게 도액의 입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악한 혀를 갖고 있는 너 도액, 너는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너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든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채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도액처럼이 아니라 의로운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칭찬하는 입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요, 시시한 곳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가 깊게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언제까지요? 일반적인 감람나무는 시들 때가 있습니다. 나무도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수명이 없이 영원히 영원히 그 자리에 뿌리를 깊게 하고 박혀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액보다 도액의 삶은 뽑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게 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놉 땅에 죄 없이 살아갔던 무고한 사람들을 몰살시킨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가만히 우리의 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에 많이 내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 남을 높이는 쪽인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쪽인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수와 같은 면도칼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내 혀가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남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쪽에 사용되어지는 혀인지,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겨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